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기온이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져 소나기 소식이 잦은 요즘입니다. 목요일인 15일은 강원과 충북, 전라 동부 내륙과 경상권, 제주도 산지에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많은 양의 비가 순식간에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겨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구경은 오전부터 강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고 일부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낮더위는 계속될 텐데요. 한낮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부산 아침 기온은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 지역 26도에 분포합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8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6월 18일 일요일과 6월 19일 월요일에는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 전선은 당분간 제주도 남쪽 원해상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본격적인 한여름 더위를 보일 텐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6월 16일 금요일부터 6월 22일 화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16도에서 22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5도에서 33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당분간 전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소나기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강하게 쏟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량 침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하상 주차장에는 진입하지 않는 등 피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